안녕하세요. 오늘은 DSM-5 성격장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격장애의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여러 세부적인 성격장애들의 종류를 나누기 이전에 성격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알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서 심하게 벗어난 지속적인 내적 경험과 행동 패턴이 인지나 정서나 대인관계 기능 혹은 충동조절 이 부분에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정된 행동 양식이나 패턴이 개인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퍼져 있어야 하고요. 사회적, 직업적, 그 외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 성격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장애의 증상과 관련된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 다른 질환이라든지 뭐 약물 같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죠. 성격장애로 진단받기 까다롭죠? 그래서 질환으로서 극단적인 성격장애를 가진 분을 흔하게 만나지는 못해요. 다만 이런 다양한 성격적 특징과 관련된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성격장애는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하위 분류가 돼요. 공통되거나 비슷한 성격의 특징들을 묶어서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A타입에 속하는 성격장애는 편집성 성격장애, 조현성 성격장애, 예전의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입니다. 그리고 조현형 성격장애, 예전의 정신분열형 성격장애이죠. 이렇게 세 개가 속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조현병이죠. 예전의 정신분열증과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성격장애 안에 포함되는 조현성, 조현형 성격장애는 범주 자체가 다릅니다.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 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차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타입에 속하는 성격장애군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적 고립, 그리고 좀 기이하고 괴상한 성격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B타입에 속하는 성격장애는요, 반사회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이건 연극성 성격장애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렇게 네 가지가 속해져 있는데요. B타입의 성격장애군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서적으로 매우 극적이거나 불안정하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C타입에 속하는 성격장애는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키워드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각각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눌 것이고요. 오늘은 A타입 성격장애부터 한번 공부해봅시다. 자, 아까 A타입 성격장애의 공통 키워드는 기이하고 괴상한 고립된 요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편집성 성격장애를 한번 들어가 보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편집성 성격장애는 불신, 의심, 적대적 이 세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세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사소한 말 속에서도 자신을 위협하거나 비하하는 의도가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많고요. 모욕이나 손상을 입으면 원한을 굉장히 오랫동안 품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자신의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의심하면서 상대방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또 타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즉시 화를 내거나 공격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로 발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편집 성향의 심각성에 따라 단계를 나눠보면 정상 단계에서 점점 편집 성향 성격이 조금씩 드러나다가 편집성 성격 장애로 굳어지면 이제 더 심해지면서 망상장애까지 발전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망상형 조현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은요, 이렇게 타인의 동기를 악의에 찬 것으로 해석을 하는 등 광범위한 불신과 의심이 성인기 초기에 나타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의 편집성 성격장애의 세부적인 특징들 7가지 중에서 4가지 혹은 이상 해당되면 진단이 됩니다. 이런 편집성 성격장애의 원인은 정신분석적 입장과 인지적 입장이 있는데 인지적 측면에서 봤을 때 독특하고 왜곡된 신념 세 가지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악의적이고 기만적이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를 공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긴장과 경계를 유지해야 피해를 모면할 수 있다.
이런 왜곡된 곳 독특한 신념 세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할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타인을 못 믿기 때문에 늘 삶을 긴장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다음으로 정신분석적 원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성애적인 욕구와 관련된 불안을 부인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투사 혹은 뭐 반동 형성 같은 그런 방어 기제로 인해서 생겼다고 보았고요. 저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카메론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 기본적인 신뢰의 부족으로 인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의 치료의 경우에는 편집성뿐 아니라 모든 성격장애의 치료는 실은 어렵습니다. 뭐 우울증 같은 이런 다른 정신과적 문제로 방문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성격 문제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아 내가 성격에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서 병원에 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우선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건 치료자와 신뢰 형성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뭐 내적 갈등이라든지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 이해를 깨우치는 뭐 정신 역동 치료나 아니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통찰할 수 있는 통찰 치료 아니면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는 뭐 인지행동 치료 등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적대적이지 않고 도전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치료가 제시될 때 내담자가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조현성 성격 장애로 넘어가 볼게요. 고립 은둔,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감정 표현이 없고요. 대인관계를 기피하고요. 고립되어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활동에 뭐 흥미나 욕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타인의 반응에도 무관심한 그런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보통 뭐 직계 가족 외에 가까운 사람이 없거나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도 않고 겉으로 보면은 뭐 내향적이거나 온순하거나 우울 성향이 있는 정도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하면 조현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혼자 하는 일에서는 능숙함을 보일 수도 있어요. 진단 기준은요, 편집성 성격 장애와 마찬가지로 성인기 초반에 나타나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조현성 성격 장애의 세부적인 그 특징 증상들 7개 중에서 4개에 혹은 4개 이상 해당되면 진단됩니다. 다음 다루게 될 조현형 성격 장애가 액팅 아웃되는 양성 반응이 많다면 조현성 성격 장애는 정서적 둔마라든지 무욕증 뭐 그러니까 욕구가 없는 그 무호쾌감증 같은 음성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원인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가족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리적 요인은 어릴 때 대인관계 양상이나 가족과의 상호작용 방식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적 요인은 부정적인 자기 개념 혹은 대인관계 회피에 관한 사고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치료의 경우에는 일단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상황에 잘 적응하게 돕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사회적 상황에서 스스로 철수하지 않도록 치료적 동기를 계속 유도해서 치료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삶에서 즐거움을 알도록 돕고 다양한 정서를 깨우쳐서 좀 알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심각할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하죠. 마지막 세 번째 조현형 성격장애입니다. 특징으로 사고와 행동의 혼란 그리고 인지적 지각적 왜곡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로부터 철수된 경우가 많죠. 남자가 더 많이 나타나고요. 아동기 청소년기에는 과민성, 비사교성, 공상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먼저 관계 망상적 사고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다루게 될 망상장애에서 나타나는 분명하고 확실한 관계 망상은 제외한 관계망상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에 부합하지 않는 괴이한 믿음이나 마술적인 사고를 나타내요. 뭐 미신, 텔레파시, 뭐 육감, 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기괴한 환상 이런 게 있어요. 그 외에 신체적 착각을 포함한 유별난 그런 지각을 경험합니다. 또 괴이한 사고와 언어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애매하거나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아니면 좀 상동증적인 사고와 언어를 구사해 해요. 상동증적이라 함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할 때 또 다루긴 할 건데요. 반복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듯한 억제가 안 되는 듯한 그리고 목적도 없고 기능적이지도 않은 그런 행동이나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외에 의심 또는 편집증적인 사고가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집증적인 것이 조현병이나 조현성, 조현형 성격장애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절하거나 메마른 정동도 나타나고요. 정동은 정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괴이하고 엉뚱하고 특이한 외모, 우리가 뭐 기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좀 외향적으로도 좀 독특하고 특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분열성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조현성 성격장애와 마찬가지로 직계가족 외에 뭐 마음토론할 사람이 없죠. 과도한 사회적 불안도 있고요. 이거는 편집증적인 공포와 연관이 있어요. 이런 여러가지 조현형 세부 성격 특징들 중에서 5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현형 성격장애의 원인은 유전적 소인을 크게 봅니다. 가족력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인지나 뭐 신경심리 기능의 결함 혹은 심리사회적 요인이죠. 부모의 양육 스타일, 뭐 예를 들어 불안정 애착, 무시학 때 조기 분리, 심리적인 외상, 뭐 부모의 냉담, 뭐 의사소통의 부재 등등 여러 심리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치료의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함께 하는데요.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기술 훈련이나 모방학습을 통해서 적절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정서적 느낌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의 돌봄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지지가 필요해요. 근데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현병, 예전에 정신분열증, 이 조현병과 오늘 함께 나눴던 성격장애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조현형, 조현성 성격장애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사고장애가 있냐 없냐의 여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현성, 조현형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조현병과 달리 확실한 사고 장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완전한 망상이라든지 환청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일상생활은 다들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도 다닐 수는 있어요. 조현형 성격 장애를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멀쩡하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하죠. 빨리 들어가야지. 나를 음해하는 외계의 세력이 언제 나를 해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에 좀 납득이 안 되는 기괴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망상은 아닌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조현병은 갑자기 발병하고요. 현실을 왜곡하는 확실한 기괴한 사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러니까 사기치는 그런 교주들 말고 진짜 자기가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사고장애가 있고 그 외에 뭐 혼란된 언어라든지 완전히 파괴된 와해된 감정 뭐 그리고 운동장애 이런 것까지도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조현병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번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이하고 괴상하고 고립된 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A타입의 성격장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내용들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성격장애 두 번째 시간 B타입 성격들에 대하여 나누어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